두 번째 강의 포인트 2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 역사에 있어서의 사건과 관련된 작가를 연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대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근대 디자인의 역사에서는 미술공예운동, 아르누보, 독일공장연맹, 그리고 바우하우스, 아르데코 이 정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술공예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공예운동은 1850년에서 1900년도 사이에 공예개량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이유는 산업화에 있어서 기계화와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저하가 나타나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수공예를 중시하면서 인간의 순수한 노동력을 중시하고 예술을 중시했던 운동입니다. 또 파괴된 인간미에 대해서 회복하자라고 주장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과 관련된 작가는 윌리엄 모리스가 있는데요. 이 윌리엄 모리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술 공예 운동은 수공예 부흥 운동이고 윌리엄 모리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누보가 있습니다. 이 아르누보는 1890년 정도에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일어난 장식미술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장식과 관련된 상점이 열렸는데요. 그 상점의 이름이 아르누보였던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술을 의미를 하고요. 특징은 식물을 모티브로 한 곡선과 추상 형식들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운동이 유겐트 스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르누보와 관련된 작가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작품전이 열렸는데요. 알폰스 무아가 있습니다. 또는 알퐁소 미샤라고도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을 살펴보시면, 네. 지금 알폰스 무아의 조디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살펴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식물의 모양들이, 식물의 이파리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을 모티브로 한 어떤 곡선의 형태들과 추상 형식들이 이용된 작품들이 아르누보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1907년도 정도에 일어난 기능주의 운동입니다. 미술공예 운동이나 아르누보가 어떤 인간미나 예술을 중시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미술과 근대 공업의 어떤 결합을 시도한 운동이 바로 독일 공장 연맹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적 향상과 규격화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적인 어떤 기능 위주의 디자인을 추구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작가로는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큐비즘이 있습니다. 이 큐비즘은 1907년도 이후에 나타난 입체파 예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세잔이라는 작가의 자연해석이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잔은 구, 원통, 원뿔 이런 모양들로 어떤 입체들을 분석을 해서 나타내 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런 것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바로 큐비즘입니다. 이 큐비즘은 실물을 입방체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큐비즘은 나중에 구성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작가로는 피카소와 브라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피카소의 작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에서는 여기 나타난 이 여인들의 모습들이 마치 삼각형 도형처럼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욱 뚜렷하게 브라크의 작품에서는 입방체들이 작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물들을 원, 삼각형, 또 원뿔, 원통, 이러한 어떤 그 입체적인, 입방체적인 도형들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비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대 디자인의 역사에 있어서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이 구성주의는 러시아의 추상주의 예술 운동입니다. 이것은 큐비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요. 공간의 조형을 중시하고 또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금속이나 유리, 이러한 공업 재료들과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들을 많이 활용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예술을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작가로는 타틀린이나 칸딘스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의 어떤 근원을 제시한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운동 중에서 신조형주의라고 불리우는 데스트리 있습니다. 이 데스트리라는 것은 네덜란드어인데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예술 운동으로서 양식을 중시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데스트리의 특징은 기하학적인 단순화된 평면 구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것이 공예나 건축 영역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우하우스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데스틸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몬드리안과 도스부르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도스부르크는 시험에 따라서 도스부르크라고 출제되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이 또 근대 디자인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이 바우하우스는 사실은 운동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건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육 운동을 펼쳤던 그러한 건물의 국립대학 이름이 바우하우스인데요. 월터 그로피우스라는 작가가 대표적인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예술 창작과 공학 기술을 통합하려는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르데코가 있는데요. 이 아르데코는 파리 장식 예술 박람회에서 시작된 명칭입니다. 아르누보하고 비슷한데요. 아르누보도 장식 미술인 것처럼 여기서도 장식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데코가 좀 다른 점은 아르누보 같은 경우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어떤 곡선 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면 아르데코에서는 기하학적인 그런 문양들이 패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왼쪽을 보시면 아르데코 작가인 브란트가 디자인한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보시면 원 모양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보신 아르누보하고 다르게 식물의 모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도형의 모양이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룰만과 브란트 작가가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네, 참고로 데스틸과 관련한 작가 중에서 리트벨트가 있는데요. 이 리트벨트가 몬드리안 그림에서 착안을 해서 디자인한 의자와 탁자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기하학적이고 단순화된 평면을 구성으로 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이것이 바로 데스틸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역사에서는 이 역사 부분은 근대 디자인처럼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또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대 디자인의 역사가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현실주의인데요. 이 초현실주의는 슈프레 알리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발현을 목표로 하는 예술로 인간의 상상력을 해방하고 잠재의식에 의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작가는 호앙미로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살바도르 달리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추상표현주의가 있는데요. 이 추상표현주의는 어떤 국제적인 회화 양식으로 1950년대 정도부터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 추상표현주의의 특징은 지적인 어떤 질서, 내면의 철학적 성찰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형, 색채 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추상표현주의에서는 즉흥적으로 나타내는 뜨거운 추상과 어떤 색이 채워진 면을 이용하는 차가운 추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뉴먼과 폴락, 칸딘스키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팝아트입니다. 이 팝아트는 1960년대에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는데요.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회화의 소재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엔 적히지 않았지만 해밀턴이라는 작가를 비롯해서 앤디 워홀이 바로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트가 있습니다. 이 오바트는 팝아트의 상업성에 맞서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색채의 장력이나 배치, 기하학 형태의 조직적 배열로 다이나믹한 시각 효과를 나타내려고 했던 디자인입니다. 네, 여기는 이 오바트에는 바자렐리라는 작가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디자인의 역사에 있어서 미니멀 아트가 있는데요. 이 미니멀 아트는 ABC 아트 또는 환원적인 예술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최소화한 형태로 작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관련된 작가로는 저드와 모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반디자인 운동이라는 운동이 1960년대 이후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자인이 표준화되고 또 기능화되는 것에 반발해서 디자인 자체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급진적인 디자인으로 전개된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맨딘이나 소트사스 이런 작가들이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디자인의 경향이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현대 디자인과 근대 디자인에 속하는 것인데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절대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멤피스 구름 이런 용어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미래주의 같은 경우는 기계와 물질 문명의 과속력에 미를 찬미했다라는 부분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다이즘 같은 경우는 다다라는 것이 어린이 장난감이 목마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충동이나 욕망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떤 현존하는 예술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다다이즘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멤피스 그룹이라는 용어가 아주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급진적인 디자인 운동인데요.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그룹을 멤피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내용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크게 네 가지 사회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때의 디자인은 생활수공예 정도로서의 디자인이었고 디자인이라는 어떤 기능과 미술적인 면을 갖춘 것이기라기보다는 의식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수공예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사회에서는 디자인이 태동한 시기인데요.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서 디자인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성숙한 시기는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디자인이 성숙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뉴미디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뉴미디어를 이용한 디자인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술이 첨단화되고 즐기는 개념의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근대 디자인의 역사와 현대 디자인의 역사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근대 디자인의 역사와 작가 부분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포인트 2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